새만금 내부 개발의 큰 축인 연결 도로 건설이 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나랏돈 1조 원이 투입돼 새만금에 20km의 연결 도로망이 구축될 예정인데요. 새만금 수변 도시나 해양 레저 관광 단지 같은 주요 사업이 집중된 곳이어서 내부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아연 기자입니다. 새만금 복합 개발 용지에 추진되는 스마트 수변 도시. 거주 인구 2만 5천 명을 목표로 조성 공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인근 관광 레저 용지는 테마파크 등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해 민간 사업자들과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새만금의 중심 거점들을 이을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 사업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오는 2028년까지 1조 554억 원의 국가 재정이 투입돼 새만금 수변 도시와 관광 레저 용지, 잼버리 애정지와 주변 국도 등을 잇는 20.7km 도로가 6차로로 건설될 예정입니다. 새만금 북쪽 산업단지에 비해 개발이 더뎠던 남쪽 개발이 가속화하고 민간의 투자 결정에도 긍정적인 신호를 줄 것이란 전망입니다. 신항만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항 인입철도와 함께 2028년 새만금 지역 간 연결 도로가 완성되면 명실상부한 트라이포트가 구축이 됩니다. 하지만 관련 예산이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빠져 있어 국회 단계에서 반영하는 것이 당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가능한 조속히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업체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 2년 전 개통한 새만금 동서도로와 내년 완공을 앞둔 남북도로에 이어 지역 간 연결도로까지 교통망 구축이 본궤도에 오른 상황. 윤석열 정부 공약인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등 제도적인 논의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